전국 방방곡곡에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응원하기 위한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으라차차 코리아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발대식이 지난 20일 부산 KBS 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은 코로나19 종식 기원과 함께 힘들어진 소상공인의 부활에 기운을 북돋우고자 기획한 국민 캠페인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국토대장정이 아닌 특별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카인 로맨틱카를 운행하여 군동 단위로 전통시장과 골목길, 섬섬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발대식에서는 캠페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으라차차 코리아 조직위원회 출범과 캠페인 그림을 맡은 강종렬 화백, 배우이면서 화계인 윤송아, 모델이자 배우인 나예린, 노래를 맡은 그룹 지천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는 품바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신명가족극 오 자네 왔는가 멋이 걱정인가 무대가 이어지면서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품바 무대를 한껏 즐깁니다. 으라차차 코리아 미디어 국토대장정이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100개의 콘텐츠와 그다음에 100개의 이런 아티스트와 셀럽들이 다 같이 전국을 돌면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으라차차 코리아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저 김추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코리아 화이팅! 본 캠페인 발대식을 총괄하는 박영호 PD는 한류의 K-품바를 기획하여 이를 통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가사에 담아 표현한 캠페인 주제곡 등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함으로써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미디어 국토대장정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긍정과 희망의 백신 에너지를 퍼뜨리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